알갱이의 크기 차이를 이용하여 고체 혼합물을 분리해 봅시다. 콩, 밭, 좁쌀이 섞인 혼합물을 관찰하고 어떻게 분리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색깔이 노란색, 붉은색 등으로 서로 다르므로 손으로 직접 분리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직접 분리할 경우 크기가 작은 좁쌀은 손으로 집기도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제 도구를 사용하여 분리해 볼까요? 콩, 팥, 좁쌀은 서로 크기가 다르므로 크기 차이를 이용하여 채와 같은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눈의 크기가 다른 채를 사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면 빠른 시간 내에 원하는 물질을 효과적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